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고기하고 치즈. 오늘은 고기를 먹는 날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돈스테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고기가 진짜 이따시만한 고기였는데요. 오늘도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요 스테이크. 오늘 사용하는 건 모두 미국산 소고기고요. 요게 돈스테이크 때 사용했던 알목심이고요.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셨어요. 이게 윗등심하고 목살하고 나눠진 부위인데, 윗등심 쪽은 이제 스테이크 구이용으로 좋고요, 목살은 샤브샤브나 국거리용으로 적합합니다. 체크등심, 스테이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고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죠. 요 부채살은 낙엽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가운데하고 이제 이렇게 지방이 분포된 게 낙엽 모양 같다고 해서 낙엽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두 가지 맛이 나서 좋아요. 그냥 담백한 맛이 나다가 심줄 있는 부위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고소한 맛이 팍 풍겨 나오면서 진짜 이거는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다 먹기 좋게 두께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 그대로 사용할게요. 마늘 부비부비하고, 그 다음 후추는 충분히, 제가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뒷면에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은 트러플 오일을 사용할 건데요, 원래 올리브유로 막 해주잖아요. 제가 트러플 오일로 몇 번 이렇게 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 스테이크 조리법은 제가 해봤을 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 해서 먹는 거니까요, 뭐 여러 다양한 조리법이 있잖아요. 각자의 조리법이 있듯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저는 제가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 거니까요, 각자의 레시피를 네 존중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지금 마리네이드 하는 건데 얘가 찬기가 빠져야 되니까 상온에서 한 2, 30분간 놔둘게요. 겉은 괜찮은데 속이 차가우면요, 고기를 구웠을 때 속만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저번에 돈스테이크 만들 때 제가 거의 30만원 돈 가까이로 고기를 샀거든요. 그때 제가 사용한 소고기 등급은 프라임 등급인데요, 프라임 다음으로 좋은 게 초이스, 그 다음에 쭉쭉쭉쭉 8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프라임 등급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는 거의 프라임 아니면 초이스 등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등급만 오니까 미국산 소고기도 나쁘지 않다는 점. 요렇게 비닐로 꼼꼼히 감싸가지고 상온에 좀 놔둬줍니다. 뭐 로즈마리 이런 거 사용 딱히 안 할게요. 고기가 숙성이 잘 되면 약간 버터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향이 나거든요, 치즈 향? 여기서 그런 향이 나는데 지금 트러플 향까지 나니까, 아 지금 냄새 코가 미쳐요 지금. A few minutes later.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벗겨주고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난 이 고기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죠? 저는 허브솔트를 이용할게요. 허브솔트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뭐 허브 이런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허브솔트 하려면 충분하죠? 왜 소금은 나중에 뿌리느냐? 저번에 돈스테이크 만들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배추를 절일 때,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했던 배추가 이제 소금물에 절이면 흐물흐물하게 되죠. 이게 삼첩 현상 때문인데요, 배추 안에 있던 그 수분들이 이제 소금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고기를 미리 소금했다 해놓으면 고기에 있던 수분들, 그러니까 육즙이 밖으로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굽기 직전에 이렇게 간을 해줍니다. 자, 이제 고기를 구워볼까요?
팬에 기름을 달구고요. 자, 이제 구워줍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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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도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세워가지고 옆면도 익혀줄게요. 고기가 얇은 거는 미리 빼주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구운 시간만큼 레스팅을 해줄 건데요. 육즙이 고루 퍼지게 상온에 이대로 놔둬주시면 되는데, 두꺼운 건 한 15분 익힐 거고, 요거 얇은 거는 지금 한 7분 익혔습니다. 그 최현석 셰프님이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포도주스. 저도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포도주스는. 맛있다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크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터 넣고 이제 막 로즈마리랑 뭐 타임 막 끼얹어 주잖아요, 스테이크 위에. 이제 두꺼운 부분 익으라고도 해주고, 뭐 촉촉해지라고 하기 여러 이유 때문에 해주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돈스테이크 하다가 그걸 했는데 한번 태워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손이 진짜 빨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딱 빼버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지금 소스가 걸쭉하게 3분의 1로 졸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먹고 싶어요. 일단 소스는 이게 그 포도 소스고요. 이거는 그냥 스파게티 크림 소스거든요. 이거 스테이크 찍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 그 A1 소스 있잖아요, 스테이크 많이 먹는 소스, 그거예요. 조금씩 일단 맛을 볼게요.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고기부터. 기다려봐, 다른 데로 뭐부터 찍어야지?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시판 스테이크 소스. 그 다음에 크림 소스. 일단 맛평가는 하나하나씩 다 맛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아까 의아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부위는 이 소스 찍어 먹을 때가 맛있고 어떤 부위는 이 소스 찍어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똑같은 뭐 포도 소스, 뭐 크림 소스, A1 소스라고 해도 네 가지를 다 이 포도 소스에 찍어 먹었을 때 어떤 고기 찍어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을 때가 있고, 크림 소스는 또 어떤 고기 찍어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고, 그 소스마다 다 틀려요. 좀 지방층이 많은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위는 크림 소스를 찍어 먹었을 때 약간 조금 크림도 약간 느끼한 감이 있는데 더 느끼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어울리고, 그 대신에 포도 소스하고 A1 소스, 약간 포도 소스는 달달하면서 포도향이 은은하게 나고 마늘향도 나고 이런데, A1 소스는 또 약간 시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림 소스보다는 그 스테이크 소스하고 그 다음에 포도 소스가 어울리고,
그 대신에 약간 좀 마블링이 없는 부위나 담백한 부위는 크림 소스 찍어 먹었을 때가 맛있어. 역시 지방이 맛있어. 고기가 딱 받았을 때 약간 숙성 잘 된 우유 약간 그런 향이 난다 했잖아요. 미국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다음날에 가공을 해가지고 검열을 끝내고 바로 보낸다고 해요. 각지에.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한국 도착할 때쯤에 냉동이 아닌 냉장으로 잘 와가지고 그때면은 맛있게 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숙성 잘 된 고기의 그런 약간 그 고소한 향이 났던 거예요. 굳이 뭐 버터 뭐 이런 거 안 넣어도 맛있어요. 하면 더 맛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로 만족합니다. 네, 이렇게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어요. 고기를 먹다니.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익어가지고 저는 조금 덜 익힌 걸 좋아하는데 약간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맛있겠어 오늘도. 지난번에 대왕 시카고 피자 만들었을 때 이벤트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벤트를 하는데요, 제가 입은 요 앞치마 외에도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드립니다.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이벤트 참여 꼭꼭 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 만들어 먹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